안녕하세요. 명예경찰 신현준 신민서입니다. 여러분, 아동학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폭력을 당해 몸에 상처가 있거나 어른들의 호통에 잔뜩 겁먹은 아이의 모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아는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 아니라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폭넓은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이들 창피주기,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행동도 정서 학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요.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들은 헤엄치며 아이들은 논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놀아주는 여러분이 세상을 구하는 슈퍼맨입니다. 저는 새아이의 슈퍼맨 명예경찰 신현준입니다.